아름다운 구속으로 네. 조국이 다 잡았습니다. 1위는요? 네. 문재인, 문준용 이슈가 이번 주에 엄청 커졌거든요. 예, 그거 덮으려고 23일, 그거를 또 막, 한 채널에서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이거 23일까지 갤러리를 문준용 아들이 전시 끝난 후에 3단계가 올라갈 거다 이랬더니 음모론이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더니 그게 24일로 처음에 기사가 떴어요. 그러다가 야 청와대에서 얘기했겠죠. 야 안 돼. 그럼 문준용 괜히 문준용 때문에 이거 맞는 것처럼 되면 아니니까 23일로 땡겨서 갑자기 23일 0시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했는데요. 제가 승질이 나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가 다 5인이잖아요 가족이. 우리 두 테이블, 야, 우리 5인 어떻게 사냐고. 우리 이제, 야, 밥도 못 먹고 같이 어디 다닐 때도 못 다녀. 그랬더니 또 나왔어요. 주민등록상 같은 5인만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따로인 가족은 안 된대요. 그래놓고 지금 국민 분노를 사는 게 JTBC 아시죠? JTBC라고 하는 JTBC의 그 정치부 회의라고 있어요. 아주 야당, 우리 그 보수를 아주 잘근잘근 희화하면서 까는 양원보와 거기 그 앵커가 있거든요. 제가 앵커의 이름도 그 얼굴만 그 아주 야비하게 생긴 앵커가 있는데 이름을 제가 아까 써놨는데 그 앵커가 요번에 그 정치부회의 마지막 앵커 딱 끝나고서 브리핑 딱 끝나고요. 자 우리 회식하러 갑시다 하는데 그게 찍혔어요. 영상. 아 제대로 걸렸네. 자 회식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조심들 하고 두 테이블로 앉으라고. 이것들 봐라. 이거 찍혔는데 그 뒤를 영상에서 잘랐습니다. 그거를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나 국민의힘에 이제 국가소연도 그걸 보도를 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저기 당직자들이 성명서 냈어요. 그들의 민낯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유시민, 설민석 외곽 요설들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 조국 핵심들 이 추미애 이들의 그것 그 다음에 JTBC 완전 좌파 채널 아닙니까? 여기서 야 문재인이 이번에 5인 이상 안 된대 야 문준영 뭐 이래서 그렇대 그럼 야 회식?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두 테이블로 앉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덫을 깔아놓고 이제 막 보수 뭐 우파 애국활동하는 사람은 5인 이상 모임에 이제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문준영이 이번 주 또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 사람 이름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JTBC 이름도 몰라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름 알려줄 필요도 없나? 어쨌든 예. 근데 이 사람이 영세 예술인 어디서 영세 예술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내 작품은 예전부터 있는 이 사람 얘 문준용의 꿈이 백남준이래요. 아, 박사님 표정 리얼. 아, 그 명예훼손인 그런 저 얘기들 하지 마세요. 진짜. 백남준 씨를 어디다 갖다가 잡나? 그러니까요.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야이야. 얘가 미쳤어요. 근데 문준용도요. 이 아까 조국이 첫 문장이 정경심 교수 아니었습니까? 아주 네. 싸가지 없는 남편의 대명사를 딱 알려줬잖아요. 문준용은 문종 처음부터 완전 갑질. 싸가지 없음. 본인은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여보세요. 네, 표정도 싸가지 없잖아. 표정 한번 보여 주세요. 그래서 나 진짜야. 아유. 무슨 말이 내려주세요. 39세요. 아유,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이 문준용 영세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공고되고 있다. 이게 한국 예술인 복지 재단이라고 있는데 예술인 지금 두 가지에서 받은 겁니다. 파라다이스 문화 재단에서 받았고요. 네, 거기서 3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에서 받은 건데 그것은요 성사회.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게 80%가 떨어지고 저도 예술인 저 배우 에이전시 했었잖아요 작품이 없으면요 인정이 안 돼가지고요 그걸 못 받아요 그럼요 그 까다롭기가 그 시스템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통과하고 본인이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1,400만 원을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다른 그것도 차등이 있어요 그리고 3천만 원 파라다이스 재단은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파라다이스 재단은 거기 카지노가 있습니다. 모래시계. 그리고 모래시계. 이거는 제가 파라다이스에 아주 저 아주 오랜 기간 일했던 분이 있고 또 파라다이스에 아주 가서 1억 하루에 1억 날리는 거 1도 아닌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보수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한 달 전에 좌파로 넘어갔고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 1억을 잃는 게 1도 아닌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아니지. 근데 그 파라다이스 재단이라는 게요, 결국은 그 카지노로 번 돈이 있는 재단입니다. 거기서 문준용에게 3천만 원을 줬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디서 영세? 본인이 영세입니까? 이것도 조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영세가 아니에요. 얘는 정신 연령이 그래서 영세라고. 그거는 일종의 이 뇌물성. 네. 충분히 농후하죠. 농후한 거예요. 네. 뇌물성으로 네. 잘 봐달라.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네. 대놓고 청와대에 줄 수는 없고. 네. 청은 아들이니까. 맞습니다. 아들. 그래서 측근 가족 관리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탁 올라오거든요. 맞습니다. 그 시기에 파라다이스와 JTBC도 연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파라다이스는 그러니까. 전낙원이라고 그 모래시계 네.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에요. 네. 박근영 씨가 나오는 게 네. 전낙원이에요. 그 이제 그 카지노로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호텔 뭐 이걸 네. 돈 버는 건데 각종 거 있지 또 카지노가 그게 보통 카지노입니까? 거기 빠지면 그, 뭐 그러면은 그 정권과의 힘 있는 네. 사람들과의 네. 이 관계가 연갈고리가 다 있겠죠.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가 요번에 그, 나왔던 JTBC에서 어떤 그 사생활이란 드라마에서 아니 사생활이었나요? 어떤 드라마에서 그 돈을 결국은 세탁할 때 카지노에서 돈을 줍니다. 아 그렇지. 거기서 빠져 갖고 가는 게 제일 그럼. 위험하지 않대요. 그건 왜냐면 네. 거기서 돈 땄다 그러면 되는 네. 거야. 근데 거기서 밀어주는 거지. 네. 돈 딴 그냥 돈 뇌물로 준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딴 거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건 영수증도 없어요. 돈 딴 거는 영수증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허용을 해주겠죠. 예전에 바다 이야기부터 바다 이야기도 뭐 더 말할 수도 없지만 그게 엮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쪽 보수라고 지금 돌아다니는 네.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문재인 지금 문준용 아들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영세라고 했지만 본인 정신연령이 영세 아니냐 그리고 39세 문준용 정말 영세 같은 애다 이런 비유까지 사람들 됐는데요. 대북 전단 금지법 의결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180석은 그냥 모든 걸 지금 자기들 폭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 북한과 똑같이 지기를 바라나 이러면서 야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진짜 이제 그냥 막판에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로 그냥 막 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이제 백신 또 오늘은 뭐 백신 뭐 계약했다 이렇게 기사 나오더라고요. 백신에 대해서 국민 민심이 너무 들끓으니까 K방역 이거 요즘에 좀 심한 말로 이거 K를 개라 그러더라고요. 개방역이라고 그래서 네. 제가 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훼손에 직접 뛰어든 문 대통령 출구 못 찾는 백신 난맥상 지금 영국인가요? 스위스는 오늘부터 또 백신을 맞아요. 네,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벌써 100만 명 넘게 맞았고요. 네. 이미 맞은 사람이 100만 명 넘었고 정말 지도자를 잘못 만난 여러분들의 진짜 불행입니다. 2020년 연말인데 특히 또 크리스마스인데 너무 속상하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네, 백신 확보 4월에 지시했는데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정은경은 직무유기입니다. 정은경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머리 염색 안 한 것. 하얀 머리 이렇게. 왜냐면 여자가 하얀 머리 계속 유지하는 거 되게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코스프레 아니에요? 코스프레예요. 그게 뭔가. 코스프레라는 아니, 거예요. 열심히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나 노래 네. 나 노란 옷 입고 없어요. 네. 뭐 이런 강경화 정은경 여기 쇼. 요번 쇼는 머리 하얗게. 그다음 또 하나는 브리핑 꽤 괜찮은 척하면서 하는 거. 아,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또 있네요. 일기예보 1,200명 될 겁니다. 뭐 1,000명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아... 지금 그건 막으라는 거 할 때요. 막으라는 건데 앞으로 그거 갈지도 모르니까 나한테 욕하지 마세요. 이거 미리 예방 주사 지가 맞고 앉았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정은경 사퇴해야 되고요. 그래서 코로나 지금 K백신 강조하다가 때를 놓쳤습니다. 네. 아, 진짜 뭐한 겁니까? 뭐 저 그리고 넘겨주시면 홍보비로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보여주시면 K방역 잘했다고 네. 해외 홍보 해외 홍보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최대집 이런 분들이 의협에서 지금 2만 명이 코로나 방역에 신경 쓰느라고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 죽은 게 2만 명이래요. 그게 오늘 기사에 나왔습니다.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뭐 문재인 쇼 K방역이라는 그 실체가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모든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냥 다른 병으로 살릴 수 있었던 지금 환자들이 2만 명이 죽었대요. 의협 통계입니다. 아니 무슨 그리고 세월호 저 몇백 명 그 수학여행 가다가 죽어가지고 네. 몇 년을 정치적으로 그러던 사람들이 이거는 뭐야? 그 유가족들이 분노합니다. 이거 왜 우리 아저씨 된다면서요? 곧 된다면서요? 아니 코로나 환자 먼저 신경 쓰라고 정부에서 나와서 그게
본인 자, 본인 홍보하려고 본인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K방역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국민들이 사망하고 있어요. 올해 사망률이 제일 높을 겁니다. 진짜. 네. 너무너무 분노하고 아이고. 있고요. 네. 악을 뿌린 네. 대로 거두는 죄인들. 아, 본인들은 유아 크리미널입니다. 유아 크리미널. 아, 영어까지 네. 쓰셨는데. 자, 악역 마치고요. 네.